이제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 오늘 하고 하는 거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오늘은 책이 뭐냐면 그 스팀 메디어 교실 시대 역사의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부제로 뭐냐면 글라우베 이스트 분더 믿음이란 분 기적이다. 그래 그게 그 다음에 글라우베 이스트 안팡 믿음이 결과가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다. 글라우베 이스트 안팡 그리고 그 다음에 글라우베 이스트 쉐퐁 믿음은 창조다. 믿는 자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우선 보시면 책의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오늘이 여기에 가지고 오늘 이 해야 할 부분이 어떠한 그 위상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목차를 보시면은요 네. 페이지에 서두가 나오고 거기에 목차 나오죠. 4장에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목을 역사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역사의 음성은 아니죠. 역사의 소리죠. 네. 그 소리예요. 스팀의 대역의 시대를 스팀의 예. 역사의 소리인데 그 역사의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믿음은 기적이다. 믿음은 시작이다. 믿음은 창조다. 예.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해석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구약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신약이죠. 신약 죄송합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약. 이게 뭐로 연결되죠? 약속으로 연결되죠? 예, 약. 이게 약속이 뭐냐면, 이 약을, 이 약이라는 것이 페어하이속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계약.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면, 이 계약이죠, 계약. 이것도 계약.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 그 다음에 이게 옛 계약.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 뭐 올드 테스타멘트 그죠? 예. 라틴어고요. 뉴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이쪽이 올드 테스타멘트죠. A가 뉴 테스타멘트.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연속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르트는 철저하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서 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 구약의 역사 피셔라든지 행스텐베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학자 행스텐베르크 특히 구약 신학자 등 행스텐베르크가 구속사를 얘기하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위 구약에서 신약을 해석해야 되고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토라,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이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그래야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 근데 아니면 직접 찾아보셔야죠. 기억을 새로 잘 모르니까. 우선 첫째 예수님이 이 구약이 바로 곧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죠. 예수님이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같이 있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랬더니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읽었어요. 이에 그 25절부터 읽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느니라.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와 함께 음식 잡으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되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그전까지 예수님 모르는 거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인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음에서 이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그냥 혼자서 자기가 수도해가지고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들려와야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 구약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고 왜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게 된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왜 그 사도 바울의 글이 특히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구약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로마서, 특히 이게 아드레사트 누구니까 수신자들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의 가장 큰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찔 목표.
그게 뭐냐면 그 구약에 계시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조상 때부터 물어왔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볼 것 같으면 뭐가 많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모든 예언자들로 인해서 증언된 것으로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맨 앞에 뭐부터 시작하는지는 보세요. 아니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선지자들과 거기서 1장 1절 2절에 보면 1장 1절에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는데 내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2절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전에도 있지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기독교는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구약에 계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바르트 책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데오스, 프로, 노비스, 프로, 메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데오스는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요. 이거는 유대교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모든 종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여기 이 신은 폭군적 신이죠. 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느 게 바람직한 나라입니까? 왕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 나라는 이거는 독재국가죠. 우리나라가 시대에 이게 어디 게 독재국가죠? 박정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재국가, 왕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 거. 이건 독재국가요.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왕이 있다 이거죠. 똑같은 왕으로 예수님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지만 이게 지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리그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다. 근데 이 야도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그래 내가 왕이다. 왕인데 나는 이 세상의 임금과 같은 왕이 아니야.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이 뭘 찾으러 왔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지가 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왕이야? 왕이야 내가. 분명히 왕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니네 나 같은 그런 왕이야. 나는 니네들 같은 왕이 아니야. 그래서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그나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 곧 프론틀리카이드, 곧 맨션 프론틀리카이드, 곧에서 맨션 프론틀리카이드, 인간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예. 이것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목회자를 위해서 교인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목회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목사라는 폭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처럼. 이것이 완전 다른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부 거꾸로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는 게 이 종교적인 사회를 타파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인문학자들이 뭐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의 분류에 안 넣습니다. 왜? 내용이 전혀 다른 건데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예요? 종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늘도 얘기해놔야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지금 도어 투 데시죠. 예, 지난번에 이 기억하여. 예. 네가 하나님께 보기에는 네가 이 삭시 아니, 은혜가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삭선 뭐예요? 노동자가 일하고 일한 대가로 받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이거 사기다. 근데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삭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삭스를 받는 건 다 은혜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삭시죠. 그죠? 한 삭시 하루에 한 데나리오니까 그 사람은 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작 얘기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해지기 전에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 사람이 한 디나를 돈으로 받은 건 그게 삭스로 받은 건가요? 나머지 9%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신학이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라 전부 인문학적인 수여가지고 윤리와 혹은 무슨 이것이 되어버렸지, 정작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미블루시 테올로기,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전에도 얘기하면 저는 조직신학자라서 조직신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신학을 얘기해요. 사람들의 신학을. 몰트만의 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몰트만의 신학이 제일 많지. 왜? 몰트만 제자들이 많으니까. 무슨,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이. 칼빈이 우상이 된, 칼빈도 아니고, 바르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바르트를 여기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르트 신학하는 건 제가 여러분이 바르트를 존학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로마를 대항해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풀어주는 신학자가 최근에 와서 바르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보는 거지 바르티안이 될로 전혀 여러분 바르티안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바르티안이 잘못되었다면 누군가 또 바르트를 비판하고 나서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제 이해가 좀, 제가 루터 신학을 해보고 칼빈의 일기 보면 루터와 칼빈 이후에 소위 17세기 경건주의나 소위 그 네오프로테스탄티즘, 18세기 계몽주의,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 20세기에 와서 합리주의에 와가지고 이 모든 신학이 바르트만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큰 봉오리를 보라. 큰 봉오리를 보라. 전에도 있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구리, 바구리라는 이렇게 봉오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레니우스라는 봉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거스틴 봉오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셈의 봉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토마스 아퀴나스가 봉오리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이게서 여기 못 그리니까 여기다가 비슷하게 뭐냐면 루터와 칼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칼바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예수 이후의 모든 신학사를 이렇게 대볼 때, 예, 제가 이걸 뭘 보고 알았냐면 교리사를, 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리사를 쫙 써요. 철학사를 다 훑었어요. 예. 몇 번씩 훑었어요. 그래서 반긴 봉우리가, 이런 커다란 봉우리가 있구나. 근대에 와서 가장 큰 봉우리가 바르트라고 생각해서 읽어주는 거지요. 예. 거기에 보이면 요 봉우리는, 김제지 봉우리는 여기 동네 한 50m도 안 되는 그런 봉우리지만, 어쨌든 이런 봉우리를 여러분이 여기 올라가면, 있잖아요. 산에 한번 올라가세요. 큰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동네에 산이 있는데 그게 한 300고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요, 관악산이 보이고요, 저 청계산이 보이고 다 보여요. 꽃두물이 있는 게. 네. 근데 거기 안 올라가면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바르트를 여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바르트가 무슨 얘기들이에요. 바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쓰고 간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들이 웃을 거다. 그러나 이 역사 안에서는 이 바르트가
여러분, 바르트가 이거를 쓰고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전원받은 말씀을 바르트스가 쓴 거 제가 이렇게 돼요. 정말 책이 이만큼 해요. 네. 이 책만 우리가 4년 6개월 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쭉 읽어왔어요. 이거를 다 읽고 이제 이게 끄트머리라고 해서 한 권짜리니까 이제 심심풀이로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읽고 이 책을 보니까 여기에 바르트의 이만큼 쓸 책의 반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트 신학이 어디에 있냐? 로마서, 바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돌아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 논의가 되어진 거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연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연상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본문에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보면 읽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주제 한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기서 소위 스틱보로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찾아내세요. 뭐가 핵심적인 주제인가 한번 우리 목사님 그렇지 한번 쭉 천천히 읽어주실래요? 네. 앞에 맨 앞에 본문 우리 성경 오늘 하려고 하는 본문 성경이요? 네 성경 여기 그 성경 본문이에요. 아, 네. 3장 1절 31절에서 4장 8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이 얘기 속에서 이 얘기를 설교하려면 뻔히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고 신학은 뭐냐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죄사함을 받는 게 복 있는 거냐? 아니 돈 받는 게 복 있는 거지. 출세하는 게 복 있는 거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하는 게 그게 복 있어?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설교고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묻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모든 것 제 업적이 있고 업적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연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법에 의하면. 왜 자연법은 콩 심을 때 콩 나야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네 지금. 응? 여기에서 뭐래 해석해요. 의롭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가 사례를 받는 거야.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아, 그럼 하나님은 정의로운 거냐? 아니,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진리다라면 이게 왜 그 진리인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가지고 설교할 게 오늘 여러분에게 배우실 거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논의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고 은혜 그렇다고는 알아요. 외우지는 않아요. 알아서.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게 같은 거냐?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성경을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풀어주는 게 이게 설교고 이게 해석학이에요. 이걸 못 푸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동호방법이라고 그러죠. 설교가 이것을 궁금한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목사님 와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 하고 있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 읽어보세요. 자세히 풀어줬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계시시대라는 역사 속에서 예, 역사의 소리, 예, 역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면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은 기적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자, 기적이라면 뭐예요? 우선 떠오르는 게 개념이 다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의 자연법성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자, 이거를 그냥 해서 떨어지는 이거는 자연법이에요. 이게 만유 인력에 따라. 근데 이게 안 떨어지고 중간에 서 있으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에 상당한 위에서 죄를 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이게 안 되는, 이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그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문의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중복이 됐네요. 제가 바삐 오느냐고, 예. 거기에 이 페이지에 본문 분석 아래 것만 까맣게 쓴 부분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믿음과 율법은 대립되지 않는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믿음과 율법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했죠. 율법,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폐기시킨 거고, 율법을 안 지키던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가 늘 항상 청년들에게 주제가 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냐 행위가 있어야 되냐, 믿음 없는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아셔야 돼요. 루터가 맨 처음에 그 로마 캐토릭의 교육에 대응했을 때 야고보를 지푸라기 같은 서적이라고 해서 했지만 나중에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예, 네, 바꿨어요. 왜냐면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진짜 행위다 이거예요. 그걸로 바꿨으니까 이제 칼빈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한 가지만 알고 루터는 그 이 행위를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여겼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까지 제대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참된 믿음에서 참된 행위가 나온다는 거야. 참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뭐야? 다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왜 우리나라의 종교는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것에서 감사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데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잘 되고 혹은 뭐 내가 돈을 잘 벌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의도적인 거 그거는 도어투데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더 우투데스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 먼저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주도권, 이니시아티비티 악트 이것이 차이예요. 그 주도권과 그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얘기를 좀 니네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니네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널 선택한 거야. 네가 잘나서 너를 불러 네가 잘나서 목사된 줄 알아? 이게 착각인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반대는.
그래서 이 바르트가 맨 앞에 1장 이 서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스 깐츠 안드레. 전적 타자. 전혀 다른 거다. 네. 지금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성경은 전혀 다른 분을 얘기하고 있다. 네. 그 점을 얘기해. 두 번째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4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행업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바르트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아무리 길게 연장이 되어져도 이것은 영원이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이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죽음의 경계선. 여기가 영원이지 이게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성스럽게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장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소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죽음의 경계선 저 세상 여기서는 저편과 이편 이렇게 이 저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캐도릭 신학의 문제는 인간이 여기서 아무리 수도를 쌓아도 추기경위가 로마 교황이 돼도 예, 그래서 로마 교황을 가장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트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르트가 은퇴하고 로마 교황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게 좀 겸연쩍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해놓고. 그런데 이 교황을 욕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교황을 가장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마틴 루터예요. 예, 마틴 루터는 교황을 이게 사탄의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예. 지가 무슨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 이거야. 아니, 이 하이라키를 세운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네가 해더라도 예.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그냥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가 있잖아요. 근데 손오공이 어느 날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한참 날아가잖아요. 예, 지구 끝까지. 그래서 가보니까 기둥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가운데다가 오줌을 넣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장박사가 저 손오공이 오니까 손오공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아, 나 이 세상 끝에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 가보니까 어떻대? 아, 내가 가보니까 이 세상 끝에는 기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기둥 한 가운데 기둥인데 제가 갔다 왔던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산장복사가 손오공한테 딱 보여주잖아요. 이게 자기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오줌 넣고 온 거야, 이게. 이게 나의 비유지만, 그게 왜냐면,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뭐다 하더라도 하루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게, 이게 전혀, 그래서 이것을 다스 깐산다라, 전적 타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경험하지 않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 안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경계선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를 구할 때 여기서 진정한 믿음과 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경계선을 어디서 경험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거가 있어요. 이 책 요 부분 앞에 제일 먼저 이상하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냐,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업으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머리에 가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해 쉽게 해서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끝머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신의 불법이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카운트해 주지 않고 즉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용서해 준 그 죄 용서를 받은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없다. 이게 바울, 이 바울의 얘기요. 그 다음에 칼바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거, 권세적인 거, 뭐 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 왜 그러냐? 네가 아무리 복을 가져도 이거는 못 넘어가. 네가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네가 120 이상에 살아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어. 진정한 복은 뭐냐면 이 세계에 가는 게 복이다 이거야. 이 세계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복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기복이라는 건 왜 이 세상에서 네가 삭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봐가지고 잘 살고 사는 그건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이거 제가 번역한 그 4-1권 그게 이제 이 바르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칭의론에 이제 색인 작업을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이제 이거 베란간에 그거 누구 이제 이거를 돌아서고 왔는데 거기에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죄를 받은 용서를 받은 거 이것보다 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저희 어머니는 그 무슨 이렇게 학식이 있는 분도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읽으셔서 전에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요 성경 무조건 다 줄쳐요 빨간 줄로 그러고 나서 이거 갖다가 교회에다 주면 일독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일 줄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일줄치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권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재진아 내가 참 너한테 고맙게 생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큰 복이 어딨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바르트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을 뭐냐면 곧 킨트샤프트래요. 곧에서 킨트샤프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모든 복은 다 시간과 함께서 지나가 버릴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임기가 되면 끝나고 물질을 가져도 내가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건강을 가져도 죽게 되어지는 거 그런데 죽어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고테스 킨트 잡트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냐 이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어머니는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성경 줄만 쳤지만 거기서 깨달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대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것에서 킨트샤프트. 하나님의 자녀됨.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중 가운데 혹시 그런 거를 느끼시면 저는 이 죽음이라는 하나의 그 사선에 가까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하느냐. 과연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가. 우리는 이 영혼의 세계를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세상적인 것에서 매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경찰서 서장님이십니다. 그거예요. 예?
근데 왜 나이가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실까요? 예. 세상의 권세이기보다, 그렇죠? 그거보다 귀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건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예. 왜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저가 오면서 그랬어요. 여기 와서 준비하는 저도 힘들지만 더 훌륭한 분이 계시다. 제가 우리 사람한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더 훌륭한 분이다 그랬어요. 저는 책임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와서 돈 줍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그리워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그 먼 데서. 여기 조 목사님은 오늘 안 오셨지만 안성에서 오세요. 이런 거를 여기에 대한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왜? 더 우투됐어. 먹고 살 거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어떤 걸 건지.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 뭐 그러면 많이 와요, 목사들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데는 안 온단 말이죠. 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직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풀어주는 복음인데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걸 배우고 그냥 와서 배우고 가라 해더라도 안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거다. 왜? 나는 아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믿고 기도하면, 여기 오늘 믿고 기도하면 거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몇 번씩 간 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않았지만 사도 바울 발티엔 나중에 그 로마서 강의 깨알같이 쓴 곳에 뭐라고 했는지네. 하일링, 병든 자가 낫는 게 뭐로 낫느냐? 다 믿음으로 낫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기적이라. 자, 이 페이지 아래 해설입니다. 역사의 소리가 무엇인가? 역사의 소리라는 것은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예, 그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바르트에 의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전에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 찾는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지 인간의 그 본래 본성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다. 왜?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안 찾아요. 부르지도 않아. 이게 왜,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여러분은 믿어요? 바르트에게 보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거기에 생명까지 내걸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 우투대수로 인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거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건 그건 기적인데, 모양은 같은데 교회에 나와서 도 우투대수로 하나님에게 복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 삭스로 보상의 심리로 신앙생활한 이거는 그건 아니다. 그건 종교지. 그래서 종교와 진정한 믿음을 차이 구별을 하고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들이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넌 그거는 그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구약에서도 당장 사람들이
아세라 목사님과 밀금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던 것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은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르트는 제사장의 제목을 역사의 소리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증언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을 구약 성경에 비춰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는 믿음과 율법은 대립되지 않는다는 이해 아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결제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다 자기 도우트데스 삭슬 보상을 바라고 지키는 거라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뭐냐면 보상적인 것 이 보상적인 율법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의 참된 진실이고 그 믿음에서 나온 거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서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타처 크리스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터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뭐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진정한 믿음에서는 진정한 행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바르트는 바꿔내었어요. 에세세크비투르 안게레 존재로부터 참된 존재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바르트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31절에 대한 강의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믿음은 기적이라는 소주제를 바르트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전제 아래에서 강의한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죠. 이게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뭐라면 인정으로 해석해. 인정. 인정.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 왜 일어난 거냐?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소산을 하나의 액티브하게, 적극적인 면에서 액티브하게 생각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바로 나의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 나로부터 생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것의 완전한 부인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인정하고 그것의 사건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지 내가 무슨 뭐뭐로 해라 해서 그것을 행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내 이웃을 해.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는 에라스무스하고 마틴 루터예요. 그 에라스무스하고 마틴 루터하고의 싸움이 뭐냐면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게 데세르보 아르비티어 속박된 의지론이라는 책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누구하고 싸우냐면 유명한 에라스무스죠. 디 리베로 디 리베로 아비트리오 요거는 뭐냐? 이건 에라스무스가 쓴 거야. 디 세르보 아비트리오 이건 루터가 쓴 거야. 이 두 책이 중세의 종교개혁 신학과 캐토릭 신학의 싸움이야. 그 종교개혁의 캐토릭 신학의 싸움이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싸움이야.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정말 그 아주 잘 얘기했는데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가 이제 제가 여기다 좀 덧붙여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일자 읽어가면서 부활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며 예수 안에 설정된 부활이라는 전제는
주어진 맥락 속으로 믿음의 역설은 인간의 정신적 사건 속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번역은 이렇게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은 바빠서 원문을 실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생기면 이건 인간의 행위의 소산이죠. 그죠? 이건 인간의 행위야. 믿음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받아들이는 것은 안 에어 캔넨 인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셨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다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바르트이나 이 로마 그 끄트머리 화해론에 가면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드라이 아티켈이라고 그런 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야?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뭐 교수가 은퇴한다고 그거 가서 얘기 듣다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이 사도신경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게 1960년대예요. 참 놀랐어요. 그때 함께 받아들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요. 그 이전에는 12조항밖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그 교회가 전혀 신앙적인 그게 바시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아티클,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괴시시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어주시고 못 박혀주고 장사한 지 3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스려 나시고 하늘 우서 우편한 지시다가 저기를 거기로부터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건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믿음을 이 그래서 바르트가 이 슐라르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악평을 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종교적인 하나의 의존의 감정 의지하고 싶은 거 이런 거로 바꿔놓은 게 뭐냐면 이게 슐라이르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요. 근데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정하는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될 때 계시 뭘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여기서 저편으로부터 오는 이 저편으로부터 오는 이거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크리테리온이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속에서 전에 제가 여기 우정강좌 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 부활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없는 거예요. 동정 마리아, 마리아가 왔다? 또 거짓말. 예수님이 승천했다? 이것도 다 믿을 수 없는 거고.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 못하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책에 여러분 혹시 책까지 오셨어요? 책까지 오시면 이 오늘 얘기한 부분을 어디서 읽으면 지난번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4장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 읽었어요. 제가 읽겠어요. 이 책에 있는 분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부활은 여기서 부활부터 얘기를 해요. 부활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리는 유령처럼 역사서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며 예수 안에 설정된 부활의 전제는 이 주어진 여건의 맥락 속에서 믿음의 역설은
인간의 정신적 사유 속으로 억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모든 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이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는 구원 앞에서, 체험은 인식 앞에서, 내용은 형식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율법은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의 신실하신, 곧 홀로 현실적이며 오직 믿음만이 직관할 수 있는 이 신실한 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율법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아래에서 쓰죠.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역사적 곁에 나란히 서 있는 또 하나의 낯선 역사라면 그건 부활이 아니다. 이게 부활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계시해주는 거죠. 이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인식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게.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예수님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이 보이지 않은 저쪽에 나타나. 이 부활을 믿으면 이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서 인해서 이 세계가 있는 것들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린다네요. 믿음은 바로 이 저편의 세계에서부터 이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놨나요? 우린 전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믿음은 기껏해서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헌금 잘 나고 십일조 내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그 행위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 믿잖아요. 다 버리셔도 한 가지만 버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활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야. 이 시간도 아브람 때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저편의 세계가 있고 그 저편의 세계가 있는 2000년에 지금도 있고 이 저편의 세계가 있게 되어진다면 이 세계, 그래서 오보백이라는 말을 여기서 인용해요. 여기서 오보백. 오보백이 끌어들인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초월의 세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으시면 혹시 그 307페이지 아래 각주가 있습니다. 오버백이 크리스텐트 운트 쿨투어. 이 오버백이 누구냐면 바르트가 바젤 대학에 있을 때 니체 친구예요. 니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쓴 이게 바르트도 그렇고 이게 그 니체도 그렇고 그 당시 오버백은 신학자였어요. 신학자로서 신학자였는데 제게 이 책에 이 사람의 책이 이 책은 없어요. 크리스텐트 이 책을 구하고 싶은데 없는데 오버백이 쓴 이제 초창기 책인 작품은 하나 있어요. 제가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오버백을 보면 제 친구가 오버백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친구인데 이레니우스를 연구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슬판 헬라어 헤브리어 헬라 라틴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네스판 만드는데 거기도 참여하고 할례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예. 할례 대학에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요. 키도 굉장히 크고 머리가 한참 까져가지고요. 완전 대머리가 돼가지고요. 예. 그 제 친구 그 오버백이 있었어요. 제가 너구 이름하고 같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오버백이 뭐냐면 이 얘기랑 이걸 바르트가 여기서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이 세계에 있어서는 창조로부터 종말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여기 뭐야?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의 지평융합. 그 시공간의 지평융합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저세계라는 것은 시공간의 지평융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아브람도 만나고 몇백 년이 있었던 우리 엄마도 만나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엄마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엄마도 만나고 다 만난다는 거예요. 네.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쳐다보게 되어진다면 이것들이 전부 무가치하다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에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은 다 없어져 버리고 뭐야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여기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의 모든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여기 있는 것으로만 가치를 주고 거기에만 기준을 두어 산다는 건데, 이 세계는 이미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세계, 소위 existence, 거기서부터 탈, 존재로부터 일탈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거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는 뭐야? 기적이야. 이거는 네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맨날 동시에 그는 믿음을 기적이라는 소주제에서 부활의 전망에서 이끌어진다. 그는 시편 기자, 여기선 시편 기자들이야. 부활에 의해서 살고 부활이 증언, 부활의 증인이다.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그의 경건이 이해될 수 없다. 그는 시간을 수직적으로 가르고 오시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사다. 이상의 처음과 마지막의 증언을 고려해 볼 때 믿음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주고 믿음을 생성시켜주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삼일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의 역사가 뭐냐면 내가 결정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각주에서 4페이지 각주 보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은 결국 고테 셀프스 아네오킨눔. 그런데 이게 화요론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읽어가기 전에 나중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이 일어난다.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라던 이로써 인용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이 율법의 의미라는 사실을 믿음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순수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이제 기적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17절에는 믿음이 창조라는 얘기에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것이다 이러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역사의 소리 곧 믿음의 장을 끝맺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율법은 대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디서 읽어낼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뢰로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가? 까맣겠습니다. 삭슬 전지한 믿음이었냐? 오히려 죽음의 경계선을 직시한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가나안 땅 받고 싶어서 유산으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삭슬 고려한 믿음이죠. 근데 이제 바르트 해석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부활의 저 세계 죽음의 경계선 저편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게 요구가 중요해요. 바르트는 지금까지 앞절 로마서 3장 27절에 30절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종교적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의 차이점을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낸다. 우선 그는 아브라함과 오늘의 우리와 분리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아브라함도 우리도 동일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는 바울의 증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다. 즉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다름 아닌 부활의 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우리를 동시대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이 중요해서 인기타듬 예수 안에서 그들이 본질적인 하나됨과 동시성과 상호 연결성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예수 안에서 스스로를 통과하고 부정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이 지향되는 때 지향되는데 그칠 뿐 그와 동시에 긍정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다. 예수의 빛이 구약 성경의 빛과 다른 빛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자연과 역사의 빛과 하나라는 사실, 대강절 전 세상 전체, 곧 모든 자연과 역사 눈에 보이는 피조물 전체가 그 기다림의 성취로 우러러 보이는 빛이라는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된다. 이 말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안 모르시겠죠. 예. 제가 금방 알아내죠. 제가 이거는 이로써 바르트는 이를 오버백으로 해석을 보완한다. 이 말씀의 의식을 오버백으로 이제 구하는데 오버백 말이 더 명확하죠. 구약 성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 스스로가 그 안에서 사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 역사적 삶을 직접 동반하는 직접 동반한 더 나아가 똑같이 묘사하는 증언, 곧 그 삶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나서 뭐냐? 그리고 바르트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한다. 이게 뭐냐면 오버백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앞서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믿은 과연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매일 질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전에도 있지만 지금은 절판이 돼서 안 나오지만 제가 쓴 책 가운데 아주 독특한 책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적 성서이에요. 예. 이 책은 뭐냐면 일반 책에서 구할 수 없는 게 있지만 성경을 제가 통해서 몇 번씩 병독하고 나서 성서에서 발견한 성경의 인지 구조예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적 사우르기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2017년에 여기 와 있잖아요. 12월 21일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사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크로노기리스예요. 산술적인 계산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1800년 전이지, 그죠? 그렇게 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믿었다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웬 무의 바스에 대한 믿음이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있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이 믿음이 여기서 기적이라는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여기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실 분이야. 마지막 어디에? 종말까지 계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더 올라가면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당시에 자기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믿었지만 그 야훼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거에 대한 역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안에서 이게 하나가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역사 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거라는 게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성서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없애버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지. 왜 바르트의 신앙이 성서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증언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우리는 보수와 이 개혁이라는 거는 교파별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성경의 사실을 부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 예수가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거 다 신화다. 그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은데 뭐. 그러나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왜 그럴까 하고 설명해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취하는 방법, 비블리세 시스템마티시 테오라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제기되는 질문을 성경의 증언에서 기초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4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주도된다. 왜?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그렇잖아요.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가 주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쓰고 이걸 뭐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에 다윗에 대한 것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 후의 것의 주의도를 얘기했느냐, 그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가 아도나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의 편에서는 아버지나 나와 하나다라고 생각해. 삼일체원에서 내가 만세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서 만세 전에 누렸던 그 아버지와의 하나됨, 삼일체원 중에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삼일체원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들 머릿속에도 전에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항상 이 아버지와 아들 그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뭔가 예수님하고 동등된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호모우스야라고 그랬잖아요.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450년 싸웠잖아요, 교회가. 이게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거 하나님을 봤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힌 게 바로 뭐냐, 이게 기독교가 선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냐 아니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주로 안 하잖아. 당신 오신 메시아니까 맞다,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고 다윗의 가정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지.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삼신론적으로 믿든지, 삼신론적.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으로 오는 우리들이 가운데 있는 게 임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 듣는 기도입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고가 자연스럽게 뭐로 되어지냐면 종교화 되어진 거예요. 지성적인 것으로 그렇고 민속적인 것 다 종교화 되어진 거예요. 이 종교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아 뭐 그게 뭐 다 지난 화두고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가 늘 항상 부패하고 쓰러질 때는 기독교가 종교화 됐을 때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부흥시키는 것은 또 뭐냐? 종교를 강조할 때. 왜?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런.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약의 율법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바르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 필요 없다는 것과 마주치게 된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이어서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업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분명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회개 하나님 앞에서 보응하는 그 행위가 고작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전제가 되지 못한다. 회개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오히려 죽음의 저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과 일치하다 인용합니다. 홀로 역사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며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인간이 아닌 하나님, 바로 그 때문에 순수한 근원이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사고와 심리적 욕구 속에서 생기는 욕구 속에서는 생길 수 없는 전적으로 기적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업이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사건, 역사적 사건. 그러기 역설적일 수밖에 없으며 아브라함의 행위로 드러난 원천이며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 근원, 즉 죽음의 경계선 저편으로부터 이편으로 이어진 것이다. 바르트는 말한다. 아브라함이 그저 마음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이것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한 기적, 아브라함 자신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을 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창세기, 창세기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을 위한 신적인 자기 인정, 괴틀히 안내역했누.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 하나님이 당신이 해놓고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르트는 괴틀히 안내역했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아닌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춰온 것이다. 예수가 걸어가신 죽음의 길, 아브라함이 걸어간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인 것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앞절에서 이야기한 계상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빚진 자라면 인간에 의해 마땅히 보상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지 않는 인간에게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것이 단지 인간의
죽음의 경계선 저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로운 일을 행하지도 않은 인간을 단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증언이다. 이거 반대죠? 파라독스는. 그래서 이 파라독스라는 것은 반대, 대척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을 지시지도 않으셨고 인간에게 인간의 선행에 보상할 의미도 없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히려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하나님의 인간의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산 방법은 뭐야? 항상 삭스로 돼야 되죠. 도우트데스. 기브 앤드 테이크죠. 예.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브 앤드 테이크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이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이 발달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땐 늘 항상 기브 앤드 테이크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밥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밥 사. 네.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부조하는 거 또. 내가 이제 저 집에서 우리 부조했으니까 얼마 했지 그 집?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브 앤드 테이크 식의 사.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체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자신들이 노력으로 가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히려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마스크, 얼굴로 혹은 외모로 표면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늘 항상 계산적이고 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이다. 참된 믿음은 인간의 죽음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에서, 즉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서 계시된 그 의,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의 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예스, 그의 긍정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고린도전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점에서 부활의 증거, 곧 믿음은 모든 시대의 동일한 기적의 사건이다. 예. 자, 제가 몇 번씩 강조했고 했던 이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의 저 세계가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기도도 듣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이거를 루터나 전에도 있지만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코람데오 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사고를 내가 지금 모든 루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냐면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늘 항상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의식 속에서 살면 매일같이 할 게 뭐인 줄 아세요? 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곧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나의 죄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지은 대로 그냥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아주 심플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르트가 이것을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양면이 동시에 중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는 이 디알렉틱을 가지고
근데 바르트가 한 게 아니라 이미 바울이 해놓은 거죠. 예,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관계.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예. 죽음 직전 앞에서 여러분 나는 이것 됐습니다 저것 됐습니까 하겠어요? 일평생 살아온 게 다 은혜였구나. 그것밖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노래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찬송밖에 예. 숨이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고 아 이래서 세상에 죽어 나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순간 됐을 때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만 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에서 박아사는 사람이 그 이 신장 파열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헬기로 우송돼 왔을 때 제가 그 당시 신학생이라는 거 알고 근육관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군의관이 뭐냐? 저 신학교 다닌데 저 날라리 신학생이구나 그랬어요. 왜 제가 기도를 못했냐면 그 사람은 죽음 앞에 가면서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라는 걸 회개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거짓말이 이 죽음 앞에서 회개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보니까는 무적행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는 하루하루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죄인. 그렇게 될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모든 게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그래서 바르트는 감사가 최고의 윤리다. 최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네. 왜? 내가 된 게 아니라 나로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속에서는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